둘째야! 아, 둘째야! 여보, 좀 조용조용 하세요. 왜 또 이렇게 흥분부터 하십니까? 아, 돌을 수출한답니다. 돌멩이를. 아니, 우리 비밀 얘기를 형님께서 어떻게 아셨냐? 아, 둘째야! 아, 나... 아니, 형님! 아, 들어오십시오. 아, 너 도대체 돌을 수출한다는 게 무슨 소리야? 아유, 그런 게 있습니다. 아유. 얘가 또 이게 무슨 엉뚱한 짓을 저지르는 건지 내 가슴이 다 덜컹해. 아, 형님, 지금 조용히, 에? 지금 조용히 사부짐하게 놔둘 수 없습니까? 그래, 너 돌 수출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봐. 아유, 이래서 내 묵묵히 큰일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 셋째, 대신 설명 좀 해드려라. 아, 셋째한테 떠넘기지 마라. 네 일 입으로 설명을 해. 아유, 알았습니다. 아유, 내 입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 해봐. 이 돌이라는 게 말이에요. 듣고 싶은 사람 여기도 많네요. 아이고, 참, 이게. 야, 나가자. 나가서 식구들 앞에서 속시원히 다 털어놔. 빨리 나와. 아이, 당체가 혼다는 듯이 무슨 도깨비 장난 같아가지고. 아유, 도깨비 장난을 해야 뭐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도 한번 잡아볼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 녀석아. 지금 네 형이 지금 장난하는 거냐? 어? 네 녀석 허는 일이 하도 걱정스러우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아유, 고모님, my way. 나 얘기를 조용히 전진짐하게 좀 내버려 좀 두십시오. 이봐, 작은 조카, 기왕에 도깨비 방맹이 잡으려면 은 나와라 뚝딱, 은준대 하지 말고 금 나와라 뚝딱, 금준대 해. 아니 고모부까지 시사 해설 이렇게 조롱조롱 하실 겁니까? 조롱은 세장이야. 짝짝짝짝 세장. 돌 수출합니다. 네,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미리 밝히지 않겠어요. 네, 행동으로 아니 네 현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아, 빨리 다 털어놔. 자, 내려가시죠. 어? 제가 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맞아, 형님은 방에 들어가셔서 그 조금 전에 무릎을 탁 쳤던 좋은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거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 알았다, 준식아. 어? 네가 말이야, 저 브리핑을 어? 잘해가지고 내가 이거 허풍쟁이가 아니라는 거, 내 뽕준태가 아니라는 거 인식 좀 시켜드려. 자, 내가 얼렁 뚱땅을. 야! 내려가세요. 내가 식구들한테 이 서름 받지 않으려면은 둔벅다리 빨리 잡아야 돼. 아유, 이게. 아, 잘도 내려가서 설명 들어. 당신한테 직접 듣고 싶네요. 왜? 아내니까요. 제 3자를 통해서 당신 사업 얘기 듣는 거 싫어요. 아, 이거. 할 일 해가면서 아내 권리 주장해. 할 일 못한 거 없네요? 아내의 의무 중에 가장 큰 게 뭔 줄 알아? 남편 존중하는 거야. 자네 요즘 그 점에서 아주 빵점이야. 반성하고 있네요. 정말인가? 마유이가 한 우물을 파지 못하고 맨날 이길저길 갈팡질팡하니까 불안해서 그렇네요. 아니, 이젠 갈팡질팡 없어. 얘가 설명을 제대로 하긴 하는 건가? 참, 일단 되는 일이라고 믿어봐야지 어쩌겠습니까? 대리석같이 고급 석재라면 내가 또 모르겠어. 잡석을 수출하다니. 아유, 이것도 헛물 키는 게 틀림없어. 아니 뭐 그 나라는 돌멩이도 없는 뭐 사막천지인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돌멩이 없는 나라가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는 자연을 사랑합니다. 예? 이 돌산 하나라도 훼손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항 활주로를 만드는 데 쓰이는 잡석을 수입한다 이거죠? 형수님, 바로 그겁니다. 예, 그 긴 활주로에 1미터 두께로 잡석을 넣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 아니, 그게 돌입니까? 돌입니까? 아니죠. 그건 돌이 아니고 눈이죠. 자연보호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어요? 뭐가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우리나라 자연을 돈 내버려 그냥 엉망진창으로 깨져도 된다는 거야? 아이고,
우리는 아직 개발도상 국가입니다. 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려면은 뭐 자연 조금 깨지는 거 감수해야 됩니다. 억만금을 줘도 안 돼. 한 번 깨진 거 다시 찾지 못하는 게 자연이야. 그러려면 솟대. 아 참, 내 얘기에서 그냥 은밀하게 추진을 하려던 건데. 에이그. 예, 난 도대체가 그런 큰 일이 너한테 떨어졌다는 그 자체가 믿어지질 않는다. 에이그 참. 아니 믿지 마십시오. 믿음 저도 불안해요. 뭐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는 소리 내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에이. 아이고 누가 널 믿기나 하냐? 믿어야 믿는 도끼 발등 찍히지. 아, 자 일단 제 설명 다 끝났습니다. 예. 세찬 올라가자. 어? 우리 저기 계속 해야지. 자. 아 세찬 끌어들이지도 마라. 아 참, 아 세찬 그 좋은 머리 형제를 위해서 좀 쓰면 어떻습니까? 자. 올라옵시다. 어, 그래, 차, 차마튼. 아이고, 둔벼락이 아니라 돌벼락 맞게 생겼어. 좋은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세째야, 세째야. 남해 바다. 이 남해 바다에 무인도가 좀 많으냐? 돌섬을 하나 찾아내는 거야. 돌섬이라뇨? 아, 그래. 이 돌섬을 찾아내서 송두리째 폭발을 시켜서 막바로 배에다가 실으면은 가격을 뚝 떨어뜨릴 수가 있잖아. 돌섬을 깨뜨려서 막바로 배에 실는다. 글쎄요, 그 착상은 좋은데 그게... 하하! 어떠냐? 어? 내가 그냥 머리 한번 기가 막히게 굴렸지? 어? 우리 아이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키워야 하나요? 아우, 아우 매워. 용식이 정말 부지런하구나. 어, 형수님. 너 울었잖아? 울었어요. 왜? 용식이 너 요즘 외로움 타는 거 아니야? 외로워요. 얼굴도 모르는 엄마 생각나고 그래요. 하지만 이 눈물은요, 양파가 날 울렸어요. 아, 저, 형은? 유도장 갔어요. 요즘 형 어때? 그래서 이렇게 일찍 들리셨군요? 꿈자리가 지숭숭하잖아. 누구한텐가 형이 맞아갖고 피투성이가 됐어. 사실이 엉망이에요. 내색 안 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 걸 보면 알통이 막 불끈불끈 솟아요.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어요? 여자 생각에 질질 눈물이 나 짜고 있을 줄 알았더니 씩씩하시네요. 보고 싶어 미칠 때도 있어요. 내가 그 심정 왜 모르겠어요. 내가 당분간 도련님 애인해드리면 안 될까요? 예, 해주세요. 애인 앞에서 다시 한번 씩씩한 남자 모습 보여주세요. 알았습니다. 제 매력을 다 보여드릴게요. 네. 무거지탕 잡수고 가세요. 아, 지각하면 안 돼요. 지금 가도 빠듯하다고요. 아, 무슨 애인이 이렇게 말을 안 드십니까? 말 들을게요. 그럼 빨리 주세요. 예. 용식아! 용식아! 여기 있어요. 어. 아, 거기서 뭐해? 빨리 이리 나와. 형. 어. 왜? 아, 그게 뭐야? 누나가 그동안 우리 모르게 요리학원을 다녔나 봐요. 어? 요리학원? 아, 이거... 요리학원 접수증이잖아. 아니 요리학원을 왜 다녔지? 자,
자기가 주방을 맡아보겠다고 결심을 했었던 거예요. 주방? 아유, 이거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드네. 도련님. 아, 저 그럼 무슨 이거 보세요. 문숙이는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내가 이러한 진실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노력은 했지만 또 떠났잖아요. 전 찾아볼 겁니다. 꼭 찾아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아, 저 부장님. 아, 김 부장. 예. 아, 지금 몇 신데 이제 주무십니까? 아, 예. 아직 이것저것 생각 좀 하다가 그 내리려고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되돌아오느라고. 아, 참, 김 부장. 이 이번 책이 이거 그냥 죽을 것 같진 않아요. 예? 부장님 저 지방에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선. 아니, 지방에서 불이 붙었다니? 오늘 아침부터요. 지방 서점에서 주문이 심심찮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요? 특히 공단을 끼고 있는 도시에서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대요. 아, 아니 그럼 이 사장님, 이거 우리가 이게 다시 살아나는 겁니까? 아, 글쎄 그렇다니까요. 예? 중앙에서 반짝하는 것보다 지방에서 바람 일으키면요, 이건 틀림없이 대형 베스트 할 거예요. 자자자, 홍문들 하지 말고 자중합시다. 자, 연말에 영업회에 가서 동료를 할 테니까 여러분도 저 판매 전략을 한번 짜봐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가드 판매 다시 시작해요. 아, 그래요. 저도 합사하겠습니다. 저, 부장님, 준수 씨 집에 있죠? 아, 집에 있을 거예요. 빨리 출동시켜요. 알겠습니다. 자, 서둘러. 여보세요? 아, 을랑 씨? 예. 예? 아, 예, 알았습니다. 예, 제가 곧 출동할게요. 예. 형, 책이 지방에서 아주 잘 팔린대요. 어? 그래? 야, 역풍 현상을 일으켰네. 노래도 지방에서 먼저 히트하고 서울에 상륙하면 크게 되잖아. 그럼. 큰형님 일이 잘 된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형, 우리 좀 빨리 나가봐야 되니까요. 어. 그 노랫말 좀 빨리 읽어주세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 잘 됐는지 모르겠다. 까치야, 까치야, 아침 까치야. 오늘도 울지 않는 아침까치야. 떠나는 사람만 있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아침까치가 소리를 잃었네. 문저 녹답에 살던 메뚜기들도 농약이 무서워서 떠나가고 보글보글 찌개거리 우렁이도 사라졌네. 내 자식은 손에 흙 묻히지 말고 서울살림 서울살림 노래하더니 소파라 공부시켜 다 떠나보내고 늙은 애미 늙은 애비 텅텅 비인 산골짜기 황혼이 쓸쓸하네. 그러다 다시 까치야 까치야 아침까치야 오늘도 울지 않는 아침까치야 이렇게 쭉 가다가 아침까치가 소리를 잃었네까지야. 와, 좋다. 좋다. 부족하면 솔직히 얘기해. 아니에요. 어휴, 아침 아니에요. 떠나는 사람만 있고 돌아오는 사람 없으니 아침까지 소리를 잃었네. 셋째 형, 이거 곡 금방 써지겠는데? 그래? 내가 온 곳이 어디냐 비둘기야 비둘기야 내가 온 곳이 어디냐 부모야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은 푸른 하늘에 띄워줄게 바람 하늘 간 곳 없네 태양도 숨막히는 회색빛 공해 공장 폐수 중금 속에 사리들 반의 숲속에 겨울가에 누가 버린 기름인가 누가 버린 찌꺼기인가 온몸에 덧지대어 비둘기를 죽이네 내가 온 곳이 어디냐 비둘기야 비둘기야 내가
마지막 남기고 싶은 날은 푸른 하늘에 띄워줄게. 부장님 기뻐하세요. 벌써 32권이나 팔렸어요. 네, 지금은 더 팔렸을 거예요. 아, 예, 알았어요. 에이, 그래, 저 수고들 해요. 내가 지금 곧 책과 테이프 들고 나갈게. 예. 강 차장, 서울에도 불이 붙었어요. 부장님요, 이 나라 200석 희망이 있습니다. 외설책으로 재미블록하던 출판사들, 이분이 인가들 좀 되겠습니다. 아이, 아, 그래, 예, 저. 사장님! 아, 사장님! 아, 사장님! 아니, 김부장 목소리에서 새소리가 납니다. 아, 이거 지금 가두 판매장에서 지금 야단 났습니다. 예, 벌써 30여 권을 더 팔았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런 식으로 나가면 오늘 하루 동안은 100권 돌파는 문제없습니다. 아이고, 이거 김부장 이거 첫 사업 성공했어요. 아니, 그래, 이번 사업으로 정말 이 별남의 정신을 끝장을 내실 겁니까? 예? 아, 내가 맞아. 아, 여보세요? 축하해요, 여보. 이건 첫째도 당신, 둘째도 당신, 셋째도 당신 공예예요. 김서방, 됐어 됐어.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닐세. 어? 이 자신감, 일에 대한 자신감 있잖아. 김서방, 나 지금 눈물 나려고 해. 아, 그동안에 저를 얼마나 무능하게 보셨으면 그만한 일에 그런 눈물로 감격을 하시겠습니까? 장모님, 저도 그냥 제 동생처럼 그냥 김준호가 아니라 심준호, 아하하, 심준호 하겠습니다. 어휴, 아니 그 자주 이제야 저녁 준비하시는 겁니까? 아, 저녁 준비가 아니에요. 술안주 만드는 거예요. 아, 예. 뭐 손님 옵니까? 손님이 아니에요. 큰조카가 만든 책이 전국적으로 그냥 불티가 나게 팔린대. 아예. 아이, 그 꿈 같은 소리 허지도 마십시오. 예? 아이, 그거 이미 다 포기한 일 아닙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아이, 그저 신문 읽기도 바쁜데 누가 책을 읽습니까? 아유, 그 형님도요, 그 직업 바꾸셔야 합니다. 아유. 아니, 정말이에요. 큰돈 보시게 생겼어요. 뭐, 한 200 들어옵니까? 200이 아니라 그거에 10배, 20배, 30배도 될 수 있대요. 예? 10배, 20배, 30배? 배에 배에 배! 돌배가 아니라 돈배! 아이고, 아이고 저보다 먼저 형님이 분모다리 잡으신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하네요. 야, 이거! 아이 뭐, 꼭 내가 잡아야 분모다리인가? 뭐 자관 우리 집에서 둔보따리 잡았다니까 뭐 좋습니다. 예. 아이, 남편, 뭐 이게 좀 헐 일이 있어야 돼. 저 자네는 오이 껍질 까고 당신 마늘 좀 볼까요? 이 사람 이거 알아듣는 시키네 이거. 아이 고모, 아니 이건 남자가 하는 일 따로 있고 여자가 하는 일 따로 있는 것이지. 아니 이 집 식구들은 그냥 쥐뿔도 없으면서 남자 유세는 그냥 되게 하려고 들어. 아이고, 당신도 얼마써? 고모, 아이, 이게 참. 아니 바쁠 때 좀 도와주면은 뭐 손이 부르트나 입이 터지나. 이거 봐요. 해주지. 자네 이거 깎고 나도 이거 깎게. 이야, 태평양에 돌배 빨리 띄워야지. 아니 힘준태 두 손이 이게 오이나 깎아야 하다니. 나중에 오이 마사지 할 때도 부탁하네요. 그래 참. 김서방, 나 김서방하고 악수 한번 해야겠어. 아, 예, 해야죠. 수고했어. 응? 아유, 아닙니다. 제 힘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장모님께서 깊은 사랑을 주셔서 연매가 맺히고. 아니에요. 김서방의 그 진실이 이긴 거예요. 어? 어서 앉아요. 진짜 앉아. 저 장모님, 감사합니다. 결혼할 때는 그냥 이미 이상으로 모시겠다 결심도 했었습니다만 이 산다는 게 뭔지 맨날 허우적거리다가
관리 제대로 못하고 그냥 소주 한 잔에 딱 떨어집니다. 그 건강 생각해서 소주 좀 그만 마셔. 응? 아니요, 맨날 끊고 그냥 맨날 마십니다. 아니, 그 아까 김서방이 전화한 것처럼 이제는 김준태 아니 김준월세. 그럼요. 첫 탄의 베스트셀러를 만든다는 건 보통 힘이 아니라 썸파워예요. 맞았어, 맞았어. 썸파워. 저도 축하드립니다. 그래. 아, 고마워. 아, 예. 형 작품 활동 활발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활발하진 못해. 그래서 이제 새로 여기 사람을 하나 두고 광주에로 쫓아 내려보낼 거예요. 어? 참, 준수 씨. 네. 이건 좀 관념적인 얘기인데 내 도자기에다가 준수 씨 음악을 조화시키면 어떨까? 글쎄요. 받으세요. 받지 않겠습니다. 서방님. 할 얘기 있으면 와서 하라고 그러세요. 아파트 꼭대기에 앉아서 내려다보듯이 전화나 해서 횡설수설 정신 나간 소리 나는 그런 전화 받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에휴, 참, 서방님 고집도 앵간하십니다. 동서. 전화 안 받겠답니까? 동서 거짓말은 하지 않겠어. 받지 않으시겠대요. 받으러 가세요. 동세, 진정해. 이건 배신이에요. 워낙에 형제들 간의 우애가 넘치는 집안이니까 서로 간에 다덕거려주고 어루만져주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 게 어딨어, 동서. 서방님도 밤에 잠을 못 이루셔. 그래요? 한 발자국씩 조금만 양보하자. 양보할 여지가 있어야지 양보를 하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전 고민하네요. 아주 잘 자고 실컷 먹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서 아주 좋아요. 동서. 긴 얘기 하실 거 없습니다. 끊으세요. 여기 다 들린다고 전하세요. 긴 얘기 하지 않고 끊겠습니다. 아유, 서방님. 전화 함부로 끊는 못된 버릇도 여전해. 동세 성격 이렇다는 거 다 알고 결혼하셨잖아요, 서방님. 저도 성질 있어요. 동생한테 이런 식으로 당할 때마다 한바탕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 충동 여기까지 이렇게 치밀어 올라와요. 욕하세요. 서방님. 이혼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혼, 이혼 너무 쉽게들 그러지 좀 마세요. 결혼보다 더 어려운 게 이혼입니다. 형님이세요? 아, 그래. 아유, 왜 이제 오십니까? 네? 아, 아니 형님, 아 제가 돌 수출한다는 거 헛소리라고 쳐다보지도 않으실 겁니까? 아유, 오셨어요?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그쪽 누나 이거 들어왔어요. 축하해요. 그래 오라서 본띠 한번 멋지게 보였어. 아들을 더욱 존경하네요. 아 요즘 민망하게 왜들 이러십니까 이거? 형님 생각이 적중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나도 바로 그 점이 통쾌했다. 수고하셨어요. 수건 당신했어. 수건은 당신도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우리 막내들은 있네요. 아 그래요? 저한테 수건하더라고요. 내가 온 것이 언제냐 비둘기야 비둘기야 내가 온 것이 어디냐 부모야 부모야. 야, 형님, 그럼 목에다가 힘 한번 퍽 주십시오. 너나 목에다 힘 퍽 주고 살아라. 두번 대면에 왕족 바라나. 어 그래, 왕족 바라나. 네, 자, 두부김치. 네. 자, 소주. 아저씨, 막걸리 하나 더 줘요. 예,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얘기 좀 합시다. 방으로 들어갑시다. 들어와요. 앉으시죠. 담배 있으면 한대 빌립시다. 내가 담배를 끊었어.
나 이거 남자도 남자로 찾아왔는데 당신은 어째서 그래? 문숙일 책임지겠다고 했으면 책임을 지셔야지. 면목 없어. 포기한 거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쩔 거요? 찾아야죠. 아니, 날아가게 내버려 두고 나서 입으로만 찾아요? 꼭 찾습니다. 꼭 찾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결혼해요. 괜찮으네요. 나 같은 놈을 만나서 인간 꼴이 되기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양보했던 거요. 혹시 문숙이 있는 것을 아는 것 아니요? 확실한 보장이 없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확실한 보장이란 결혼이요. 결심이 서거든 이리 연락을 해요. 나도 문숙이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은 놈이요. 사나이 가는 길을 막지를 마라. 여보, 내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비네요. 예? 사나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는 건가? 그럼요, 알아요. 하늘 같은 당신을 땅바닥으로 알았네요. 그래서 질근질근 밟고 다녔네요. 천지가 뒤바뀌는 게 뭔 줄 아냐? 천지개벽이야. 천지개벽을 일으켰는데 자네가 온전 할 줄 알았는가? 여보, 비네요. 이렇게 비네요. 나 지금 떠나서 조용히 생각 좀 해야겠네. 어? 아, 자네가 시골로 내려가 있길 바랬는데 안 됐잖아. 나는요, 떠나네. 마음이를 갈라 그랬더니 또 설명을 해야겠네. 아니 말 없이 일하기가 이렇게 힘든 세상인가? 아, 못 가. 가긴 어딜 가. 참 이보게. 네 여보. 다시 하늘 찾았는가? 네. 먹구름이 가려도 하늘은 하늘이야. 비바람 눈보라가 몰아쳐도 하늘은 하늘이네요. 그럼 됐어. 나 이 실 좋고 하지. 아, 역마살 도진 거 아니에요? 출장 가는 거야, 출장. 어? 출장요? 아니, 도대체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어? 바다에 둥실 떠 있는 돌섬 찾으러 떠납니다, 돌섬. 아유, 엉터리, 엉터리. 출장 떠나면서 제 간담을 철렁하게 만들어요. 이보게, 이 사업가는 일석이조를 노려야 하는 거예요. 이 녀석아 놀랬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래? 드디어 비소설 부분 5위에 올랐습니다. 와! 올랐네! 아, 뭐 독립운동 하셨습니까? 사장님요. 요즘 애교 있습니다. 뭐예요? 아, 저 강철과 시멘트로 떠나십시오. 우린 독립 자금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놓고 떠나간 사람, 얄미운 사람, 슬픈 세트 조카! 세트 조카! 누구세요? 아니 나야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당신 저 일하시다 말고 왜 들어오세요? 아, 빨리 열어! 저 세트 조카 집에 있겠지? 네. 자, 아니 이봐. 왜 그러세요? 세트 조카 방으로 들어가자고. 이거 셋째 조카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아니 이기다니 뭘 승리를 해요? 에? 이봐 셋째 조카. 저 여기 신부 좀 봐요. 여기 신부를 놨어. 저
유회장님이 결단을 했어요. 내 손녀딸 차 한 잔 마시고 싶어서 왔다. 할아버지, 이번 인사조치 빅자시킨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글쎄다. 노조의 압력 때문인가요? 난 압력으로 보지 않았다. 정당한 시정 요구였어. 이번 변복으로 일선 경영자로서 아버지 권위는 어떻게 해요? 존경받는 권위는 잘못을 시정할 줄 아는 거야. 결국 김서방이 이겼네요. 아이고, 부부지간에 이기고 지는 게 어딨냐?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왔다 해도 전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네요. 산다는 것은 좋은 쪽으로 노력하는 거다. 찾아드릴게요. 회사 경영이라는 것은 내 손녀딸이라도 개인 사정을 봐줄 수 없는 거란다. 이제 그만 화해하고 아파트로 들어가요. 네. 아니, 내가 받을게. 이건 우리 셋째를 위한 결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회장님. 네? 회장님. 아, 회장님이셔? 예, 마침 들어오셨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이고, 회장님! 오늘 그룹 멋있습니다. 석관 봤습니다. 내 장기수는 모자라도 경영단수는 없죠? 존경합니다. 우리 늙은이들이 해야 할 일은 애들 보살피는 거죠? 아니, 이런 말씀입니까요? 아, 저, 난 그 내 손녀딸 맡을 테니까 오 사장은 그 조카 마음을 맡아요. 예. 아니, 그 맞는 거야. 어렵지 않지만 그 제 조카가 그 오락지 고집이 세나서 그 어른들이 이렇게 젊은이들 겁을 내니까 그 녀석들이 갈수록 방자해지는 거예요. 아유, 야, 알았습니다. 아, 조용히 하세요. 제가 그냥 꽉 잡겠습니다. 어? 이거 뭐 들은 짓들이야 이거? 장발이? 아, 이거 봐, 나도 장학금 다 냈어. 아니, 그리고 동창사에서 나 매장 당하지 않았어? 근데 나 빼놓고 둘이서 이거 뭐 들은 짓들이야 이거? 아이고, 참네. 여기 이렇게 있을 줄 알고 왔잖소. 그 입술에 침이나 발라. 그 글을 보니까 그 황혼의 노부부 같아. 어? 그래, 아주 보기 좋구나. 아니, 저 무슨 말씀이신지 서슴지 말고 해보세요. 사람 소집해놓고 뜸들이기. 아무래도 내가 이거 괜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사람 정말 답답하게 만드십니다. 준호 씨. 아니, 어머니 예. 저렇게 그냥 혼자 사시게 모른 채 하실 거예요? 예? 아니, 언니. 아, 왜들 이렇게 놀래? 아니, 여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언니, 엄마한테 무슨 얘기 들은 바 있어요? 아무리 질과 외인이라지만 아침 식구들 속만만 그 헤아리지 말고 가끔 친정엄마 마음도 좀 읽어봐. 아니, 나 이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아니, 장원장님, 그 이 사람이 우리 식구들 마음속에 살고 있는 대신 제가 장원님 마음속에서 제가 보살펴드려야 합니다. 아이고, 원. 아, 이렇게 마귀가 어두우신 분하고 제가 어떻게 의논을 합니까? 에? 아니, 도대체 지금... 엄마, 재혼 얘기야? 에? 응? 아니, 장모님 재혼이요? 아이, 속옷 딱 나올 때는 밤낮 제가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장팔이, 그 종이돈 뭉탱이로 찍어줬던 얘기도 하시지, 어? 제가 돈... 착 벌어다 줬습니다. 아마 평생 쓰고 남을 돈 다 벌어다 줬을까요? 그 고무판에다 1억 1억 멋대로 새겨가지고 그 소음에다 잉크를 묻혀가지고 신문지고 뭐고 그 멋대로 푹 찍어서 준 거? 아, 그래. 자고 자네는 짝사랑 오다가 상사병이 걸린 옆집 조각 역할을 받았어요. 그래. 미조집 해범 장하다. 아니, 이제 집어봅니다니. 이거 봐, 이 내가지고 차가 냈던 사람이 이렇게 몸통이야 이게? 이거 조폐공사 사장
이 지금 이 나라꼴이 뭐가 돼 이게? 열창 파라.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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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작은 건 작게 좀. 아이고 너무 애들 같죠? 너무 너무 좋습니다. 아니 이거 이 나도 여 명예 동창생으로 하나 끼워주시겠습니까? 난요 이 서울 태생이라 고향이 시골이 부른 아주 부러워 죽겠어요. 그러세요? 근데 이 산이나 들이나 냇물은 같은데요. 농가에 부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이따금 내려가 보면은 정말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가슴이 텅텅 비어서 그 일손이 부족할 지경이에요. 까치야 까치야 아침 까치야 울지 않는 아침 까치야 떠나는 사람만 있고 돌아오는 사람 없어서 아침 까치 소리를 잃었네 문전옥답에 살던 메뚜기도 동약이 무서워 떠나가고 겨울가 우렁도 사라지 개구리 소리 전 같지 않네 내 자식은 손에 흙을 묻히지를 말고 서울 살림 해야 한다면서 소 팔아 공부시켜 올려보내더니 소원대로 다 떠나가고 늙은 애미 텅텅 빈 산골짜기 황혼이 쓸쓸하네 까치야 까치야 아침 까치야 울지 않는 아침 까치야 떠나는 사람만 있고 돌아오는 사람 없어서 아침 까치 소리를 잃었네 훌륭해요 노래가 나빠요? 어? 아이, 아니야 아주 좋아 어때요? 그 정말 잘썼다 아이 근데 반응이 어째? 아유 이해해. 이제 이분 형제들은 워낙 양반 뼈대라서 경망스럽게 박수 같은 거 치실 줄 몰라. 아, 이 사람이 꼭 그럼 약속하세요. 예? 아니 나한테 혹시 무슨 또 약속을 하라는 겁니까? 당신 돈 버는데 막내 대리님이 결정적 역할을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책이 좋아서 많이 팔려 못해. 아, 난 잠깐 있어. 아 그래서요. 그동안 마을만 무성했던 콘서트요. 당신이 100% 후원자가 되세요. 우와, 우리 긴장시키시네. 왜, 돈이 아까우세요? 당신 끼어들지 말아요. 너희들 발표회 하고 싶지? 네. 예. 네. 하고 싶으면 해야지. 인색해선 안 됩니다. 전 폭지연이에요. 아이고 당신아 인색하지 말아요. 나는 벌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결제권자 당신. 나중에 무슨 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 어떠니 그냥 딴소리만 했단 거라. 고모님 우리 고모님이요. 우리 콘서트 열어주신대요. 콘서트? 예. 발표해요. 좋겠구나. 아니 고모님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둘째한테 좀 올라가 봐. 동생아 왜요? 아니 무슨 창거리에 또 벌겠다 그러면서 구슬 꿰고 있어. 네? 아이 구슬이요? 아유. 이거 참 이거. 이게 둘째 얘가 그냥 여전히 구름 잡는 시라 하니까 재수 씨가 그런 생각을 다 하셨어. 앉아있으면 뭐해요. 목걸이 한 줄 깨면 20원이네요. 이런 일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아주버님 일이 잘 되셔서 성님은 참 좋으시겠네요. 정말 잘 된 거예요. 진심으로 축하해요. 동생, 서방님도 틀림없이 잘 돼. 잘 될 거야. 전 알아요. 그렇지 않네요. 돌솜을 깨트려서 수출을 한다는 것부터가 손톱만큼도 신비성이 없네요.
전 안 믿어요. 동서. 언제까지 이렇게 성님한테 신세를 져야 하는지. 또 운다. 아휴. 준태 씨가 너무 불쌍하네요. 뭐든 해보겠다고 밤낮 없이 뛰어다니긴 하는데 일이 지질이도 안 되네요. 그러다가 툭 터진다니까. 아주버니 봤잖아. 우리 준태 씨한테 아주버님 같은 진실이 없어요. 울지 말라니까. 참. 성님한테 너무 무지하네요. 이런 거 하지 마. 응? 이거 구슬 하나하나 깨면서 또 얼마나 한숨 짓고 얼마나 눈물 흘리려고 이래. 관둬. 조사장! 조사장! 건너오게! 어, 건너오게! 아, 아, 여보세요? 아, 건네! 예! 성공적으로 업무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이, 그러면요. 돌섬 찾았죠? 예. 어디가 이름 잘 지은 데 가나? 어, 예, 예. 아, 일찍 들어가겠습니다, 건네. 예! 찾았네. 어? 이보게. 이건 말이야. 내 사업을 위해서 조물주께서 창조하신 돌섬이야. 자연적으로 말이야. 수백 톤 철선을 댈 수 있는 선착장도 있어요. 어? 제석권 허가가 나오겠나? 아, 사람도 살지 않는 무인도 하나들 그 없어진들 그 뭐 어쩌겠나? 자넨 말이야. 매살 너무 쉽게 생각해서 탈이야. 어허, 이러지 말게, 조사장. 아니, 내가 덤벙덤벙 하는 것 같아도 챙길 거 다 챙겨. 내가 말이야, 도청 도지사실에 그냥 턱 들어갔지. 응? 조사장, 이거 보게. 이 곧 있으면 지방자치자가 실시되네. 이 예산 확보,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관내 사업의 신종들이 곤두서 있어요. 그 내가 도지사실에 턱 들어가서 그냥 브리핑을 절절절절절 해대니까 모두들 그냥 끄덕끄덕끄덕인 거야. 자네가 도지사한테 직접 브리핑을 했단 말인가? 아, 도지사는 서울 갔고 그 점심시간에 여기서 혼자 앉아있더군. 예끼 사람이. 지방자치제 예산 아무 안 될 거 뭐 있나? 당신은 돌이지만 난 구슬이네요. 스님! 영희가! 지금 출장에서 돌아오시는 길이에요? 아, 아니다. 낮에 올라왔다. 사무실 근무하고 그러고 왔다. 아, 근데 갑자기 우리 영희가 보고 싶지 않냐? 아, 정말요? 아, 그래서 왔다니까. 마위에는 잘 되고 계신 거예요? 쭉쭉 파도를 헤치며 나가고 있다. 도자기에서 손을 떼셨다면서요? 아, 그쪽은 마위웨이가 아니야. 대전 지원을 못 받으시면 사무실 운영이 어렵겠네요. 아이 자식, 별 걱정도 안다. 그동안 저금한 거 90만 원 있어요. 갖다 쓰세요. 뭐야? 마, 따라 들어와. 아니, 너 사람 많은 데서 날 그렇게 망신 줄 수 있는 거야? 돈이 없다는 건 불편할 뿐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스승님이 가르치셨잖아요. 네? 아, 내가 그런 소리도 했냐? 네. 뭐 가르치긴 똑바로 가르쳤구나. 통장 드릴 게 쓰세요. 마 인생아! 나더러 벼룩이 간을 내서 먹으라고 해. 너 두 분 다신 내 앞에서 그따위 소리 했다간 나 용서 못해. 쓰셔도 되는데. 에이! 알았어요. 앉아. 나 한 가지 가르쳐주마. 너의 그 배우겠다는 학구열 내 높이 산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알아야 돼. 돈이 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다. 따라해봐. 돈이 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다.
그래, 지혜, 지혜. 돌섬, 어? 돌섬을 생각해낸 이 스승님의 지혜. 아, 그나저나 이거 넷째 어디 갔냐? 문숙이 병이 또 도졌어요. 에? 문숙이 병? 혼자십니까? 아, 예, 혼자예요. 아, 그리고 남문숙이 좀 불러줘요. 그런 여자는 없는데요. 아, 방금 출근한 여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시죠? 참 이상. 야, 아, 술 한잔 하려고 하는 거죠, 뭐. 알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야, 수고해요. 진짜, 그 2만 원 벌려면... 여기 술하고 안주하고 달라고 해.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앉아. 객기 부리지 마요. 일어나요. 건방 떨지 말고. 외라! 외라! 예. 여기 위스키하고 과일 안주 줘. 예, 곧 올리겠습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돈 넉넉히 갖고 왔어. 일어나요. 앉아. 지금부터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밴드도 불러. 어머, 어서 오세요. 요즘 신바람 나시죠? 네. 한턱 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여기가 별남의 사랑방이잖아요. 와 계세요. 네. 오늘도 여전히 잘 팔렸죠? 아유, 여전히 이거 아주 거짓말 같아요. 그럼 어디 좋은 데 가서 분위기라도 좀 낼 것이지. 꼭 만주. 가을이 아니라 봄이에요. 참, 나 이래서 돈이 여자를 망가뜨린 데니까는 참. 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라는 게 뭐예요? 무슨 엄마 재혼이요? 응, 난 처음에 무슨 누나고 좀 이상했었는데. 아유, 저 말도 안 돼. 아, 여보, 잘 생각해봐요. 그저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흉측하게 자꾸 이러지 말아요. 아, 글쎄, 그건 우리 같은 젊은이의 시각이에요. 황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자꾸 이러실 거예요? 아, 글쎄,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잘한다 해도 사위는 사위고 딸 자식은 출가 외인입니다. 엄만 일이 있는 분이에요. 외로움 같은 거 모르는 분이라고요. 어허, 글쎄 그렇지가 않아요. 에휴, 참 모두들 주책들이라니까요. 아니, 저 세상사 모든 걸 다 알고, 아, 이해심 바다 같은 사람이 왜 자기 어머니한테 그렇게 인색한 겁니까? 우리 아버지 욕되게 하지 마세요. 아버님? 엄만 우리 아버지 위에 그 누구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글쎄, 그게 무슨 그 독선입니까? 이런데 술값 알아요? 몰라. 이거 한 병에 10만 원이에요. 괜찮아. 나도 미친놈이 한번 돼보고 싶어서 왔어. 해바라기 씨 힘들게 까서 한 입에 툭 털어놓는 거지. 마셔. 안 마실래요? 이 집 매상 올려줘. 혼자 마셔요. 앉을 테니까 나요.
마셔. 참 못 봐주겠네. 아니 이게 도대체 뭐냐? 어? 구슬이네요.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야? 구슬이 3알이라도 꽤야 보겠네요. 아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다는 거냐? 돈보따리를 버는 게 아니라 미안하고 부끄럽네요. 나 돌솜 찾아놓고 왔어. 돌솜 찾았어. 돌 준 테, 돈 준 테 다 하세요. 아니 아니 이게 내가 벌어서 우리 애기하고 살 거네요. 아니 닷새 만에 만나서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애기만 생각하면 불쌍해서 못 견디겠어요. 아유, 아이고, 이게 참, 아유, 아, 아유, 이거 정말, 아유. 왜 그래? 아니, 고모,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울보가 돼갑니까? 예, 참.